라디오스타에서 강주은이 최민수의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주은은 31년째 금쪽 같은 남편이자 배우인 최민수를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1년 만에 라디오스타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녹화가 시작되자마자 요즘 SNS에서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쇼츠가 유행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욕심이 많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싶어요 라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이어 강주은은 최근 최민수와 함께 10년 만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큰 위기를 맞이할 뻔한 일화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위해 여행 티켓부터 리조트 예약까지 모든 준비를 혼자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돌발 상황에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 최민수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강주은은 최민수와의 결혼 전에 있었던 일화를 공개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최민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사연도 함께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약혼식과 결혼식을 겸허하게 치른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의 경유지에서 최민수가 갑작스레 한 말에 강주은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반응을 듣고 최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강주은은 최민수의 특별한 의리로 인해 신혼생활을 빚으로 시작하게 된 사연도 털어놓았습니다. 최민수와 18년 동안 지내온 친구가 결혼 후에도 신혼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다가 결국 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이에 최민수의 반응이 큰 놀라움을 줬다고 합니다. 강주은과 최민수는 올해 부모님과의 합가 생활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주은은 저는 원래 부모님과의 합가 생활은 상상도 못했는데 남편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인데 남편이 저를 마치 우리 부모님의 며느리처럼 대해요 라며 남편의 무신경한 행동으로 인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해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1970년생인 강주은은 한국계 캐나다인 2세로 그녀의 부모님은 엘리트 계층에 속합니다. 아버지는 1960년대에 덴마크에서 유학한 후 세계 3대 화학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했으며 어머니는 삼성법인장 출신입니다. 강주은은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다가 1993년 미스 코리아 캐나다 지역대회에 참가하여 진으로 입상하고 한국에서 열린 본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최민수를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최민수와의 나이차는 8살이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되는 일상 사진들은 그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TV 프로그램 전마가 먹일래에서는 최민수를 꼭 잡고 사는 모습이 종종 방송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민수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불륜과 이혼으로 인해 어린 시절이 평탄치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강주은은 화목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강주은은 문화적, 정서적 차이와 서툰 한국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기자로 바쁜 최민수는 신혼 초에도 자주 혼자인 강주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업계 모임이 있는 룸살롱에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강주은은 그 자리에 참석한 접대부들을 보고 단순한 부부 모임인 줄 알았으며 나중에 상황을 이해하고 너무 놀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결혼식을 올린 최민수와 강주은 부부는 각자의 배경이 매우 달랐습니다. 캐나다 교포이자 미스 코리아 캐나다 출신인 강주은은 캐나다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정서와는 약간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그녀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미스 코리아 대회 참가를 계기로 최민수를 만나 결국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민수는
당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참가자들을 무대 뒤에서 앞으로 에스코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주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강주은의 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방송에서 최민수는 강주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는데 아마 그 순간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 후 강주은이 방송국을 견학하던 중 최민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기념으로 최민수의 사인을 받으려 했던 강주은은 당시 한국의 배우 최민수를 잘 몰랐지만 그의 유명세를 듣고 사인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인을 하던 중 최민수가 갑자기 커피숍에 가자고 제안했고 만난 지 3시간 만에 강주은에게 결혼을 프로포즈했다고 합니다. 이후 최민수는 강주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삶에 대한 사진들을 밤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강주은이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만큼 최민수는 김포국제공항까지 직접 나가 이 정리한 사진들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또한 촬영이 없는 매주 주말마다 왕복 17시간을 비행하며 총 3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강주은이 있는 캐나다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등 결혼 전부터 아내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최민수는 부인 강주은과 장인, 장모님에게 큰 애정과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인 장모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최민수를 보자마자 사드락 어서 와라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한 따뜻함에 감동한 최민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주은과 최민수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결혼 초반에는 달콤한 신혼의 행복만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강주은은 최민수에게 가정을 지킬 책임감을 갖고 필요할 때 공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에 대해 최민수는 자신은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주은은 아들에게 폭로하며 결혼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냐, 몇 억의 빚이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주은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1억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던 시절 빚이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23살이었고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최민수는 주변 힘든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았으며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웠고 전통적인 한국 남성의 역할을 하는 최민수와의 차이로 더욱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주은은 결혼 초기에 벌어진 모든 부부 싸움을 2년 동안 겪었으며 그 시간 동안 항상 캐나다로 돌아갈 티켓을 서랍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자유분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최민수와 가정을 어떻게든 건사해 나가려는 강주은, 결혼 초부터 참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까지도 계속 그럴 듯. 이런 걸 잘 아는 최민수이기에 아내 강주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 부부는 최민수의 성격으로 인해 종종 사고가 발생하여 마음고생을 하지만 잘 극복해 나가며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부부가 겪는 루머와 악성 댓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민수의 거칠고 마초적인 이미지 때문에 생긴 가정폭력 루머는 강주은에게 큰 억울함을 주었습니다. 강주은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맞고 산다고 오해한다, 몇 년 동안 억울했다며 그런데 내가 안 맞고 살아요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뭔가 보여주고 싶었지만 참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최민수의 가정폭력 소문에 대해 그동안 말 안 해서 찝찝했다, 항상 안고 가는 얘기들이 있었다,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당시 최민수의 극성 팬들의 질투로 인한 해코지와 안 좋은 소문도 강주은에게 많은 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루머와 악성 댓글은 부부에게 큰 부담을 주며 사람들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찌라시 루머들과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 사라져 이 부부가 보다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